여기는 베트남 남부 점리앵입니다. 점리앵. 바로 옆에 강이 있는데 그 강변에 이런 그 포장마차가 늘어져 있습니다.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점리앵. 저 끝에서부터 얼마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렇게 해변에 여기 보시면 바로 뒤에가 강입니다. 강. 강이 있고요. 바로 앞에 강변에 이렇게 먹거리가 즐비하게 돼 있습니다. 고기 냄새 봐라. 군 냄새. 그리고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먹을 걸 사갑니다. 아마 이거 비만 안 오면 매일 하는 것 같아요. 포장마차 정도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 간단히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낮에는 없어요. 이게 낮에는 와보면 여기 없고 밤에만 이렇게 장사가 형성이 됩니다. 거의 한 저기서부터 오니까 거의 과일도 팔고 이렇게 점리앵. 야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료수를 팔고 있구만요. 야시장이 형성됐어요. 한 300m 되는 것 같아요. 네. 양쪽으로 이렇게 해산물을 팔고. 어이. 야시장이 양쪽으로 이렇게 딱 형성이 됐네요. 진짜 해산물을 저렇게 구워서 팝니다. 저 끝에는 매일 시장이 있는데요. 그 앞에까지 딱 형성이 됐네요. 이야. 저 바코아 저기는 아마 매일 시장인 것 같아요. 저 바코아 점리앵. 저 시장이거든요. 바코아 시장입니다. 점리앵. 50K 적어진 거는 5만 동이란 뜻이에요. 5만 동. 자, K자는 공이 3개 붙이면 됩니다. 자, 20 적어준 거는 2만 동. 자, 30 적어진 거는 3만 동 이렇게 합니다. 이런 데는 이제 과일을 무게로 팝니다. 무게. 하이머까, 마무이까 이렇게. 까로는 또는 쪽 이렇게 말합니다. 까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쪽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저기 이제 강이 있는 다리 앞까지 이렇게 야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이렇게 맑은 날에는 거의 매일 아마 열리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야시장. 그리고 저 앞에는 매일 시장이 있어요. 매일 시장. 제가 여기 한번 와봤는데 한두 번. 앞쪽에는 매일 시장이 있고 가운데는 이제 건물 안에 들어있는 상설시장.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밤에만 열리는 야시장. 이거는 낮에 와보면 없어요. 이런 것들이. 그 밤에만 열리는 야시장입니다. 점리앵. 점리앵은 아마 시단위에 인가요? 원래 긴장 점리앵 이렇게 되거든요. 긴장은 전라남도 뭐 이런 거고, 점리앵은 목포시, 뭐 나주시 이런 급입니다. 야시장. 거의 한 300m 정도가 야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점리앵 야시장. 강변을 따라서 야시장이 인도변에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뭐 못 지나가게 의자들을 쭉 깔아놨어요. 이야. 그리고 저 다리 오른쪽에는 매일시장이 있습니다. 매일시장. 자.
거의 강변에가 많이 있고요. 네, 반대쪽에는 상가들이 있으면서 빈 곳에는 포장마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점리행 야시장입니다. 점리행의 야시장. 강변을 따라서 야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맛있어요. 이런 것이. 이야, 저렇게 조그마한 그 바퀴가 달린 거를 이동식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굉장히 먼데요. 와, 이게 뭐 이래? 깡밭인가? 꼬반망데이. 깜짝이 커. 누룽지 반가, 누룽지. 여기는 과일도 팔고요. 이야, 야시장. 자스요, 자스를 팔고 있습니다. 이 앞에는 뭐죠? 관공서인가? 큰 건물이 있는데요. 점리엔이라고 적어졌는데. 아마 저긴 관공서 같아요. 딱. 그리고 요 다리, 큰 다리가 있는데, 요 중심으로, 양쪽으로, 강가로, 야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점리엔. 분보회, 푸띠우, 분리우. 분은 이제 그 면 종류를 말합니다. 여기가 아마 제일 중심인 것 같아요, 앞에서. 여기도 짜스 파네, 짜스. 짜짜이거. 야와. 여기는 군 계란을 파네요. 자. 약한 300m 이상 되는 그 야시장 거리, 점리행의 야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야시장이 시작됩니다. 여기가 큰 다리거든요. 여기가 아마 그 분기점 같은데, 여기 야시장에서부터 저쪽 그 메일시장 앞까지 그 거리가 바로 야시장입니다.